여기 계신 모두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TV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꼭 인사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예년과 같지 않았죠? 예, 부모님 댁도 고향도 잘 못 가는 것 같았는데 제가 대충 정확한 수치와 통계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근교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것으로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댁만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교회와 집 오가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래 쉰다고 해서 꼭 이렇게 피로가 싹 풀리는 건 아니죠. 예, 저는 오늘 이상하게 더 피곤하네요. 예, 좀 피곤해 보입니까? 네. 예, 여러분들 한번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들은 얼굴은 어떤지 마스크를 가리고 계셔서 벗지는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또 닥쳐오는 또 도전해오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회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주 동안 연속으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사건이죠. 사르밧 과부 하면 교회 한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딱 들어봤을 인물이죠. 아,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가뭄과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넉넉하게 체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먼저 우리가 대하기 전에 이 17장은 이 사건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 본문들을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이 본문의 시점에서 그 왕은 누굽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이죠.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첫 번째 왕이 아합인데 아합의 아내는 여러분 그 이름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할, 그러니까 엣바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돈의 왕인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아주 잘 충성스럽게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딸, 그가 이세벨인데 그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다시 말하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포교하기 와요. 그 사명감 가지고 저쪽 편에서 보면 사명감이겠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이 그야말로 편만하게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왕이 예배하니까요. 왕이 밀어주니까요. 그러니까 바알이 편만하게 북이스라엘 땅을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왕도 바알을 예배했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로 바뀌었죠. 예. 여러분 제가 그런 예 들었잖아요. 교회로 사용됐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와봤더니 나이트클럽이 돼 있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다. 이단의 어떤 본거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겼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땅의 국교가 바알 종교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혹한 일입니다. 이 끝간데 없는 영적 타락 속에서 그야말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이 북이스라엘 땅에 찬란한 서광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 그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주와 같은 선언이었어요. 아합 왕에게 일개 선지자가 저주를 퍼부었다? 네. 살아남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시사 그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마실 물을 얻고 또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그리 시내가조차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말랐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도 한번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아닙니까? 보호하시겠다고 먹여 살리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보내신 그리 시내가조차도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버렸어요. 엘리야를 책임졌던 곳, 물을 공급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곳인데 왜 이제야 하나님은 그 땅을 가뭄으로 마르게 하실까요? 8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말,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일어나 가서 머물라. 이 말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동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버린 그리 시내가에 계속해서 남겨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땅이 그리 시내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조차 또다시 가뭄을 경험해요. 고난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일어나서 저기 가서 머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머물렀던 그리 시내가의 가뭄 이 상황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를 이동시키는 큰 뜻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문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교회라 할지라도 늘 은혜의 단비만 내리는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뭄도 있고 기근도 경험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인식은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과거에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 경험한 일인데 이제 사역하던 곳,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는 5년을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대학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또 사역을 시작해서 뭐 전임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까지 거기서 강도사 인호 목사 안수를 다 받았고 이제 5년을 사역하여 저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목회자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여기 온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죠? 저희 가문은 예수와는 상관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긴 되었는데 이 배움에 대한 그 갈증과 갈망이 제가 5년 동안 사역하여 강도사인의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에서는 채워지지가 않은 그러니까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초에 이제 사임을 하기 연초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제 목회의 지경과 관점을 넓히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길 그만두게 되면 내가 부임하여 사역할 임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들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서, 앞서 가서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딱 연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마치 봄 눈도 다 사라져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그리고 10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이제 조금 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저의 뜻을 밝히고 사임을 하고, 그리고 저를 불러준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 부임하게 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고 꿈꾸던 그런 교회라고 확신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아 맞아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걸 원했어, 목회자라면 바로 이런 걸 배워야 돼 라고 싶을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다 갖춰진 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1년 동안은 사역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교구를 맡았고 또 청년부 사역을 맡았는데 저는 청년부를 참 오래도록 했었습니다. 많은 열매도 있었고요.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도 해주시고 또 인정도 받았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했죠. 그런데 2년차 때부터 왠지 모를 마음에 이 무거움과 답답함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좋거든요. 사역도 잘하고 있었고 열매도 있었고 성장도 하고 있었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많이 위해 주시고 계셨는데 제 마음은 자꾸 답답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임 교역자가, 그것도 부목사가 사역을 무슨 뭐 파트도 아니고 2년밖에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계산에 따르면 득보다는 실이 많아요. 괜히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떠나야 할 마음이 생기는 걸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교육자들은 알지만 2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임으로 그것은 그렇게 유쾌한 이력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이력이에요. 길게 오래도록 사역한 사람, 아, 그 사람의 인내심이 있고 잘 견디고 끈기가 있고 책임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둬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략하고 그 상황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상황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또 부임하게 된 교회는 9월에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교구와 청년부 사역을 하기로 하고 갔는데 9월에 청년부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시는 바람에 9월부터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목회자 없이 그 청년들이 마치 이른 양처럼 그렇게 지내는 교회였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9월달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에 부임하고 인사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근 한 3, 4개월을 새로 오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제가 부임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목사님, 목사님은 저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엄마를 잃었는데 또는 목자를 잃었는데 그 상황이 청년부들끼리 끌고 가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7년을 사역했습니다. 그 7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훈련했어요. 거기서 목회가 뭔지 또 교회가 뭔지, 목자가 가져야 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전에 없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진정 목회자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때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교육자로서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가족이 훨씬 더 존귀하고 소중하고 끈끈합니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임 불구하고 가르침은 가르침일 뿐 제 스스로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가 정말 혈연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공동체인가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사역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있게 사역을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 교회가 제가 7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고 배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나마 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이 성문교회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만 파묻히면 왜 나에게 그 마음이 들었을까? 왜 2년밖에 안 된 사역지를 처음에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왜 무거운 마음을 주시고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정경일 집사님 찬양 가사 속에서도 그 언급이 있더라고요. 뒤돌아보면 나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터전인 그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공급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십니다. 현실의 가뭄과 현실의 기근을 고스란히 그 시냇가에서도 경험해요. 하나님 왜 인도하신 땅에 그런 어렵고 힘든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방치시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가뭄과 기근이 그리 시냇가를 엄습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머물라 그랬죠. 또 다른 계획과 더 큰 사역을 위해 하나님 때로 우리의 현실에 가뭄과 기근을 주십니다. 열려 있어야 할 문을 때로 닫기도 하십니다. 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길이 막힐 때 막힌 길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또 다른 문을 들어 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시네가의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놀라운 곳이에요.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시돈 땅 누구에게 가라고요? 네. 사르밧 과부. 이 과부가 중요합니다. 먼저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놀랍게도 이 시돈 땅이 바알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알 천국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바알의 심장부와 같은 나라, 그 도시, 그 성읍이 바로 시돈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요. 그리고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는 가난한 자잖아요. 구약시대 때 3대 극빈층이 있어요. 과와 과부와 객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와주고 뭘 도와준 만큼 어떤 대가를 베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줄 수밖에만 없는 그런 존재들, 가장 가난한 자들, 극빈층,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그 과부로부터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참 예상이 안 되는 곳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방 땅이고 바알의 본거지고 또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굉장히 크게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너는 일어나 거기 머물라 할 때 그 머무는 곳이 지금의 현실보다도 심지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예상했던 대로만 기대했던 대로만 또는 기도했던 대로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래요.
사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때로 우리는 10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마이너스 5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앞뒤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주실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엘리야 이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만 응답하시거나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이건 역으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곳에서 나로 머물게 하시지? 그러나 그 머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거든요. 어쩌면 그런 열악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체험을 합니다. 저에게는 병든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 누님이 우리 집안의 큰 한숨거리고 걱정거리였죠. 그러나 그 누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병든, 태어날 때부터 선천병, 선천성 아주 중병을 앓고 태어난 그 누님이라고 하는 환경과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말할 만할, 거부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곳 김포에서 태어나고 자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원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김포로 오시게 된 분들 중에 때로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러 계신 분도 종종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자녀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땅으로 이곳에 와 사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여기 김포에 머물고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큰 뜻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김포 땅에 사신 거 후회 안 하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김포에 머물게 되리라고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눈꽃만큼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머물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 싶지만 그 열악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높고 깊은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기대로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기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현실과 상황을 기적이 체험되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왜 나를 이 아니라 나로 이곳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하시고 반응하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와 기적을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왜 마르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없어요. 따지는 내용이 없어요. 시돈으로 가라.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왜 저를 이방 땅 그것도 바알의 본고지로 보내십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져 묻는 내용이 없어요. 예, 예, 예만 있습니다. 과부로 하여금 너를 먹이로 내가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에도 하나님 과부가 먹이다뇨. 제사장과 형편이 과부보다는 낫을 따져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엘리야 이런 순종의 내용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불순종에 빠져 있잖아요. 한 사람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지. 열왕기는요 왕들의 역사이긴 하지만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결국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누구를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대변하는 인물로 엘리야가 등장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은혜의 장소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궁궐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여부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에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열악한 중에서도 불리한 중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승리와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대면합니다. 예상대로 그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음식을 요구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누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처지에 놓였다라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 그야말로 시돈 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의 본거지 속에 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자기 땅에 속한 가장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여인 하나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조차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허황된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여인이 믿어요. 이방 땅에서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그 땅에 속한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수도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이 세워진 것과도 같은 그런 여파가 있는 행동입니다. 더욱이 그녀의 처지는 급박하죠. 넉넉한 형편에서야 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움켜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요구를 지금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돈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이 15절 상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어요. 바알이 파죽지세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역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바알 천국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돈 땅에서 바알의 본고지인 시돈 땅 한복판에서 바알이 돌봐주지 않는 가난하고 미천한 한 과부인 여인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고 과부라 미미해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섬세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석진 곳, 우리의 가려진 곳, 우리의 그늘진 곳까지 다 살피시며 도움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에도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승승장구하고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도전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내 자신도 초라해집니까? 주눅이 듭니까? 크고 거창하고 위대한 하나님만 우리가 듣고 배운다면 능력 없고 연약하고 미천한 나는 우리는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소한 마음까지도 다 토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을이 전혀 돌보지 않았던 미천하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한 여인 사르밧 과부를 도우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천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항상 한결같이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방 땅의 한 과부로 존재하는 여인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갖게 되는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순종은 정말 엘리야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체험케 하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된 것인데, 자 15절 16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들은, 우리의 영적인 또는 육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 여인을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를 다하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가장 열악하고 정말 도움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상황과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과부와 엘리야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참 뜻밖의 인물이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여기까지 와갖고 자기네 집에 거처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정말 뜻밖의 인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땅에도 사람 많은데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까지 보내요? 과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게 도울 것 같은, 도움이 임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런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조차 하나님 도우시고 계셔요. 일하시고 계셔요. 굶어 죽기에 딱 알맞은 상황인데 살리고 계셔요. 가뭄과 기근의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에 우리의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난 아니에요 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신 분도 분명히 마음속으로 계실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쩌면 그 대다수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조차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고 삽니다. 저는 이전에는 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 살아갈까? 왜 하나님 한 발, 하나님 아닌 곳에 한 발을 두고 살아갈까?
아,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일 거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깊이 있게 그것도 묵상해 보니까 우리들 나름대로의 대안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썩 올인하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100% 확신과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놓거나 포기할 수도 없고 아예 발을 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한 발은 슬쩍 걸쳐놓고 또 다른 한 발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발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자주 있을까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자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어려운 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담벼 살아야 한다는,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이 어려운 것이죠.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혹해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우리를 호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바알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라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저희 딸이 고2인데, 고2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애가 제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도 훈련도 참 열심히 받는데, 어쩌면 저보다도 더 바쁜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고2 된 딸이요. 근데 이 애가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는지 요즘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뭘 하나 물어보면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수연아 불러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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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성질 같으면요. 단칼에. 예. 그런데 이해해요. 힘드니까 삶이.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많이 제가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는 편입니다.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사춘기가 다시 왔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애가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대할 유일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아빠, 하면서 이모티콘을 뭐 아무튼 엄청난 애정공세를 막 이모티콘으로 먼저 쏴대고, 아빠 사랑해요, 주고 아빠 최고야 그러면서 나 용돈이 좀 필요해 그렇게 보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진심입니다. 두 번 고민 안 해요. 바로 계좌로 쏴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네, 뿌듯함을 느끼죠. 그리고 기대하죠. 이제는 이 아이가 달라졌을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만납니다. 수연아 부르면 여전히 왜? 왜? 또 이럽니다. 너 아까 아빠가 용돈 줄 때는 그렇게 목소리가 그냥 틀리고 뭐 애정공세를 해대더니 넌 어떻게 돈 줄 때만 그렇게 애가 천사같이 바뀌냐, 너 속보인다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농담도 섞여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물질 만능 몰라? 이러더라고요. 물질 만능, 그게 세상입니다. 걔도 머리가 커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물질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죠. 그러나 걔 눈에도 그게 보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알을 자꾸 보는 겁니다.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비가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유혹의 가치가 크게 다가왔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그 1차 독자가
바벨론 포로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열왕기서는 그렇게 끝나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이 한 135년 정도 더 빨리 남유다보다 일찍 망해요. 아수르 제국에게. 130여 년 조금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바벨론 제국은 인재등용 정책을 쓰죠.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자국의 영토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세대들에게 보내어진 편지가 열왕기서입니다. 물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쓰신 서신인 건 맞지만, 말씀인 건 맞지만, 그 1차 청중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속해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과거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알, 얼마나 허황된 짓이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 깨닫고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바알을 믿어서 풍요를 약속해갔다는 그 세상의 신들을 믿어서 그들이 얻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한 손에 우상, 한 손에 다른 신들을 짚고 살아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풍요였습니까? 잘나가는 거였습니까? 아니, 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얻는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열왕기서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방의 딸에 살지만 엘리야를 보면서 시돈 땅, 그것도 바알의 본고지인 그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그리고 순종한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 천국이 되었죠. 아합이 바알을 예배했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선전을 세웠습니다. 바알 종교의 전파자였던 그 아내 이세벨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나마 세워진 대항마로 세워진 엘리야는 숨어 지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숨어 지내던 그리 시내가 마저 말라버립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현재까지 읽은 17장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의 본고지인 시돈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한 과부를 믿게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 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명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막히고 포기되고 답답해지는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셔서 이방 땅, 특별히 바알의 본고지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며 승리를 위해, 완성을 위해, 영광을 위해 여전히 임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의 마름, 시돈 땅 가브로에게 보내어진 것, 말라버린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들, 이 어디 하나 소망이 보이는 것들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황폐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기적의 수단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가뭄과 기근이 있지만 그 가뭄과 기근 때문에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시냇가가 말라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현실과 상황이라고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열악한 쪽으로 가는 듯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방팔방 이세벨과 아합과 바알이 나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병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일하심은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힘든 현실을 이겨가시며 오히려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의 현실을 승리로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한이 없으시고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탄식할 만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인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똑똑히 보라고 하시는 과정과 수단일 뿐인 것을 기억하며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